첨탑의 쓰레기 디펙트. 멈춰. 아, 날 먹도 못했어. 아하. 야, 쓰레기. 와, 삼신기 나왔네. 와우, 방선으로 휩쓸어 버렸다. 와우, 역시 디펙트. 아, 수비 들어가면 기분 나쁜데. 엘리트 갈까? 보초기 나오면 잘 잡을 것 같은데. 우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못 가겠는데. 아, 근데 육각령이고 체력 50이나 있으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우와, 빙하가 너무 늦게 나와요. 찍기 하나 들고 와서. 아씨. 그래도 찍기 집어서 산 거 아님? 내가 구체 만드는 카드가 너무 없다. 이거 6 곱하기 6 맞긴 하겠는데. 오, 안 맞네. 허접색 코어 서지 얼핵. 얼핵 투입기가 낫지 않나? 지금 당장은 얼핵이 나을 건데, 이게 조금 플레이하다 보면은 투입기가 더 나을 텐데.
빙하님. 빙하야. 아, 떨어지네. 왜 때려? 야, 용의 장치라고 들어오는 반야. 심지어 알고리즘도 못 썼네. 아이씨, 왜 저 탄거만 나와? 아, 왜 이렇게 첨탑이 날 힘들게 할까? 아, 게임 길어지면 고소. 그래도 닐리가 게임 길어져서 그렇지 효과는 좋아. 대게 빙하가 두 개 있으면 뭐냐? 한 개도 안 나올 건데. 털보. 당장 필요 없는 건 닐리가 줄 거니까 당장 필요한 걸 써야 돼. 아. 볼리도 괜찮아 보이고 병법 써도 괜찮아 보이고. 삼빙. 이제 빙하 세장 뭉쳐놓음. 그게 첨탑이니까. 슬자랄이 됐나? 안녕하세요. 찍기. 찍기. 눈보라는 닐리로 뽑아서 써야 되나? 보스는 잘 잡을 덱이라 보스는 그러니까 닐리랑 투이키 있으면은 보스는 프리패스일 것 같고 심지어 투사네. 회중시계도 떴으면은 이거 2막은 깼다. 이건 산신령이 와도 이기지.
구체 슬롯 10개로 투사 어전 만들기. 빙하 왜 이렇게 많냐? 메아리 찾아서 알고리즘 두 번 키우자. 역겨운 상승. 탐새. 메아리. 이제 알고리즘 아까 썼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만 지금. 좋은 법. 소비.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내 분노를 맛봐라. 찍. 핵 배터리? 룬 피라미드? 빙하 룬 피라미드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룬피 지금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맞지. 커피? 커피 베개? 룬피 별 이점이 없는 덱이긴 해. 그냥 룬피 먹는 게 낫을까? 알고리즘 재구성. 재구성 보니까 또 또 좀 그렇네. 신성? 신성? 이것도
느낌이 안 좋아. 헬로 월드. 디펙트가 안 좋은 게 아닐까? 아, 이걸 맞췄네. 안 맞을 줄 알았는데. 계산을 잘못했구만. 알고리즘 진짜 초라해. 디펙트와 게임 길어짐의 고서가 만났다. 게임 시간 시너지. 내 피 같은 체력. 눈물 난다. 밀포 장화 잘 걸렸다. 디펙트는 로봇이라 눈물을 흘릴 수가 없대. 얘 만난 거는 괜찮다. 얘는 안 맞고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운 세 마리 항아리.
아까 장화 먹었으면. 맞네. 거의 다 했는데. 표창. 축전기. 아, 안 돼. 이건 보셨어야 된다. 어두운 곳에 꺼져. 지금 어두운 곳에 쓸 때가 아니잖아. 나가 있어. 네, 써야 되지, 이거. 아, 지타니 모스팅 감사합니다. 불피. 아, 왜 그거 있잖아. 내 모아이. 내 모아이 어디 갔어? 아. 안 돼. 진짜 첨탑 겁나 뜨겁네. 완전 불첨탑이네. 되게 그나마 달팽이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던 때가 제게도 있었죠.
아직 아님. 이제 맞음. 끝. 달팽이 터져. 다음 보스 뭐 나와야 되지? 까까 나와야 돼? 까까도 힘들 것 같은데. 드나스도 힘들 것 같고 까까도 힘들 것 같고. 아유, 그냥 깬 걸로 쳐주면 안 될까? 깬 걸로 쳐주지 않을래? 까까. 그나마 까까가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역학 안 써야겠지? 어떻게든 소비 뽑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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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으로 막아야 되니까 회중식을 보고 그이다 해다 조각모음은 쓰는 게 맞다. 쓰는 게 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아, 뭔 소리야. 올라가는 힘보다 올라가는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축성기는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 투입기니까. 소비 왜 걸렀지? 근데 걸러도 돼. 이미 특이점이기 때문에. 이미 맞을 일이 없습니다. 약화만 걸려있으면 되는데 깎아는 매턴 때리니까 눈알 키고 들어가고. 재생과 냉기 존버의 싸움. 까마귀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구경만 하면 된다. 까마귀 잡는 법. 액트4는 몰라래고. 닐리가 알아서 잘 죽겠지. 와씨.
졸랐어. 2040 게임 길어짐 성능 확실하구만. 메아리 깨시? 심장 잡을 듯? 아니야. 어차피 일제사격만 해도 딜 들어가고. 비행기? 판금 케이블? 판금 케이블이 제일 나을 것 같긴 함. 사실 다 쓸모없는 것 같아. 상점이 이게 뭐야? 상점 아저씨. 상점 이렇게밖에 못해?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창방에 템포 올릴 만한 것도 없고 숨이 턱 막힌다.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이걸 우째. 깨시 들고 가면 심장전은 잘하겠지만 심장전은 지금 아, 메아리. 오케이. 땡큐. 거북 목사님 후원 감사합니다. 하 고개를 돌릴 수가 없네. 눈알 귀가 어디 갔냐? 아이고 숨이 턱. 수미 턱 편향? 서지 있잖아. 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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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 창방 잡았다. 메아리 울려서 사라짐. 이거 갖고 와서 방패 자르는 게 낫겠지. 방패 컷. 좋았어. 창방 잡았어. 심장은 진짜 순전히 드로우에 달렸다. 게임 길어짐의 고소.
요거 보고 가야 되네. 듣기. 팽이! 볼 받게 하지 마셔. 네. 눈보라 필요 없겠지? 스택. 눈엘 튀기. 좋아. 눈 헬퀴기 가져오고. 창공. 내리 쓰고 창공 쓰고. 거의 다 했다. 이거 할퀵이 빠진 거 좀 아쉽다. 창공 너무 많이 쓰면은 핸드 터지기만 하고 별로 안 좋은데. 편향을 한 번만 써야 서지로 막는데. 메아리는 쓸 코스트도 없고. 됐다 됐어. 편향 마지막에 쓰면 안겠다. 다음 방어가 마지막 방어고. 아, 이제 폭풍 쓰면 이겼네. 폭풍 디펙트가 간다. 이겼다. 디펙트. 역시 디펙트. 체력 29증가. 망고 2개짜리네. 다들 성직자를 사랑합니다. 겜길고 승리. 심장전에 드로우 거지 같았으면은 졌는데 다행이다. 게임 길고 우승.